그런 일들이 또 하나에는 지독한 ADHD여가지고 결국 나중에 약물 치료까지 했는데 얘는 굉장히 활기가 있는 거야. 근데 운동은 딱히 못해. 지구력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없어. 그러나 교실 안에 있는 게 답답한 아이야. 걔가 대학을 어디를 갔냐면 승마학과를 갔어. 그러니까 소득이 몇만 원 이상이 되면 이 승마 시장이 열린대요. 지금 우리가 지금 열리려고 막 하는 시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무슨 배달의 기수가 아니고 승마 학교의 거기 교사가 되는 거죠. 걔네들은 막 하루 종일 바깥에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. 그런 아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주십시다.